2022 서울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 점점 열기를 더해 가고 있는 태릉 선수촌 승리관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낙훈 해설위원, 캐스터 한장희의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펼쳐진 8강전 경기에서 대한민국 차명종 선수가 개인 최초로 월드컵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펼쳐질 8강 대결은 8강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준결승, 결승,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 선수들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당구 팬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딕 자스퍼스 선수, 그리고 에디 맥스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자, 세계 랭킹 부동의 1위 딕 자스퍼스 선수, 그리고 코드롱이 빠진 4대 천왕 자리를 빈틈없이 메워주고 있는 에디 맥스 선수가 8강에서 맞붙고요. 맞은편 테이블 당구 황제 토비언 브롬달 선수, 그리고 이번 대회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8강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인간 줄자라는 별명을 뭐 누구나 들었을 겁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도 인간 줄자다운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줄 딕 야스퍼스 선수와 에디 맥스 선수의 빠르고 간결한 다득점 공격, 두 선수의 경기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뱅킹으로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야스퍼스 선수의 성공이 결정이 됐고요. 딕 자스퍼스 선수는 이번 시즌 펼쳐진 월드컵 앞서 3차례 중에 2번의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한 번은 준결승 진출을 했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선수인데, 앞선 경기 제레미 뷰리와의 경기에서도 23대 7, 16점 차까지 벌어졌던 경기에서 결국은 50대 48 승리를 차지하고 8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스퍼스 선수의 언제나 흔들림 없는 자세와 볼 컨트롤, 언제나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2점대 에버리지 한번, 1.7 이상의 에버리지를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야스퍼스 선수고요. 야스퍼스 선수기 때문에 1.7의 에버리지가 좀 낮아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선수들에게는 1.7 에버러지 기록하는 게 소원일 수도 있는 에버러지입니다. 자, 꾸준한 득점을 내는 야스퍼스 선수, 개인적으로 언제나 컨디션 조절, 그리고 당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시기 조절과 운동을 함께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연속 득점 이후에 3연속 득점에 도전하는 바깥 돌리기. 자, 초구부터 시작하는 3득점, 마치 교과서처럼 정확한 힘 분배로 포지션 플레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야스퍼스 선수가요, 이번 대회 전까지 3번의 월드컵에서 21승 3패였고요. 네. 그 3번의 패배가 뭐 자네티 선수에게 지난 호치민 월드컵에서 패배했던 4강전, 그리고 김준태 선수와 호세 후안 가르시아 선수에게 당했던 패배인데요. 시즌 에버리지가 현재까지 1.887이에요. 네, 믿을 수 없는 기록입니다. 수치죠. 예. 그것도 세계적인 선수를 상대하는 이런 국제 대회에서 그런 에버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기록입니다. 예. 자, 지금 3득점 이후에 코너에 너무 깊숙이 진입하면서 일단은 석점으로 오늘 경기를 출발합니다. 자, 이제 벨기에 에디 맥스 선수의 첫 번째 공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드컵 챔피언입니다. 직전 월드컵이었던 베트남 호치민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결승에만 올라가면 지지 않는 선수, 에디 맥스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공격 패턴이 조금은 빨라서 조금 성급해 보이진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공격 패턴이 빨라지고 다득점이 자주 나오는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8강에 진출을 해 있고요. 16강전에서는 베트남의 바오푸엉빈 선수를 만나서 50대 34로 넉넉하게 승리를 차지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펼쳐졌던 경기 이 16강전에서는 야스퍼스가 조금 더 고전을 하면서 집중력을 많이 소진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약간의 휴식 시간이 어떻게 작용이 됐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쿠션 득점에는 실패하면서 공격권 넘어갑니다. 자, 옆돌리기 패턴. 두툼하게 공략하면서 올라갑니다. 사이로 지나가는군요. 저 틈이 있었군요. 당구를 이제 당구 선수들이 늘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경기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항상 빠르게 몰입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당구 선수로서 상당히 유리한 마음가짐이거든요. 예. 자, 야스퍼스 선수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몰입을 하는지 항상 연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비껴치는 공 길게 빗나갑니다. 양쪽 테이블 모두 결승전과 뭐 유사한 선수들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 경기 승리를 한다고 해도 지금 맞은편에 있는 선수들이랑 또 내일 준결승을 치러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빡빡한 대진을 이번 서울 월드컵에서 선사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중계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 현장에서 보고 있는 관람객분들, 수준 높은 경기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예. 에디 맥스 선수와 딕 자스퍼스 선수는 가장 최근 월드컵에서의 맞대결은 4년 전 바로 이곳 똑같은 장소 서울에서 준결승에 만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에디 맥스 선수가 야스퍼스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고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옆돌리기. 빨간 공에 키스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에디맥스 선수는 아직까지는 두께 조절에 대한 감각이 아직은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뭐 4이닝이 지나가는 동안 1득점을 했다는 거는, 자, 그러나 뭐 정상급 플레이어들은 서서히 몇 큐가 지나가면서 스스로의 감각을 빠르게 올리겠죠. 뱅크샷 각도를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각도를 계산하는 방법, 뭐 시스템이라는 수치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고 거기다가 테이블 상태를 점검하고 밀고 들어가면서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예측한 값보다는 조금은 길게 가는 형태 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 공격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테이블 파악을 서서히 해 나갈 겁니다. 보통은 야스퍼스 선수가 주머니에 또 장갑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는데 왼손 스트로크를 위해서 지금 장갑을 반대편 손으로 바꿔 꼈습니다. 자, 안으로 돌리는 공, 약간의 하단을 이용해서 투구의 각도를 확장시키겠죠. 톡 건드리면서 충분한 스피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자, 이런 공격이 바로 야스퍼스 선수의 아주 장점이죠. 조금 난해한 공격이 있을 때 조금 과감하게 득점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네. 자 조금 난해한 공격에서도 일일 목적구의 컨트롤을 감안한 공격. 이어지는 바깥 돌리기. 빨간 공 돌려놓고 뒤따라서 내공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인 스트로크입니다. 사실 수구하고 일적구가 멀기 때문에 스커트랑 커브 때문에 두께 조절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회전량을 조금 줄이고 안정적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공격이 좀 애매한데요. 두세 번쯤 지금 엎드렸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초반에는 타임아웃을 좀 아끼려는 의도를 가질 텐데요.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자, 선명한 해법을 찾지 못하니까 여러 각도로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사용했습니다. 초반부터 두 개 중에 하나를 쓰고 진행을 하는 야스퍼스입니다. 자, 노란 공 왼쪽 부분을 맞춰서 길게 빗겨치기 형태로 득점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빨간 공이 가려진 모양입니다. 결국은 옆돌리기 형태의 3뱅크군요. 조금은 스피드를 전달해야 노란 공은 맞고도 맞을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맞습니다. 타임아웃을 성공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3뱅크를 치는데도 큐볼에 스피드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각을 잡는 데 있어서 그걸 감안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뭐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있더라도 큐 스피드의 속도에 따라서 각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냈습니다. 공들이 좀 난해한 모양입니다. 지금도 뭔가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빨간 공을 바깥 돌리기로. 밀리는 현상을 이용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쿠션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칫 끌어치기로 각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수구하고 일적구하고 쿠션 서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끌어치기를 맘먹고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차라리 밀림을 이용해서 각도를 짧게 만든 공격이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클럽에서 밀어내서 각도를 짧게 만드는 바깥으로 돌리는 연습을 몇 차례만 해본다면 당구 경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초반부터 최대치의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5득점 이어가고 있는 디가스퍼스 또 한 번의 3뱅크 샷. 예,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 이 이닝에서 3뱅크를 시도했을 때 약간은 길어지는 현상을 이미 파악했던 거죠. 예. 야스퍼스 선수가 표정을 보다 보면 워낙 집중을 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덩달아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스퍼스 선수와 경기를 하는 플레이어들이 생각보다 같이 잘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오히려 상대방도 같이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얇은 두께로 직접 바라보는 옆돌리기. 조금씩 짧아지는데요. 닿지 않습니다. 일적구를 이적구 근처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완벽하게 얇은 두께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수구의 진로는 짧은 각으로 형성이 되어버렸네요. 경기 초반 6점의 하이런을 기록을 했고요. 스스로는 거의 맞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안으로 돌리는 뱅크샷입니다. 짧게. 유럽 선수 뱅크샷 정말 잘 쳐요. 네, 그렇습니다. 뱅크샷 포인트, 첫 번째 쿠션 포인트를 찾는 거는 어떤 지금 형태는 뭐 플러스 투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찾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에 알맞는 스트로크를 구사하는 거, 그게 3뱅크를 잘 치는 비결이죠. 예. 옆돌리기 대회전. 키스보다 먼저 빠져나왔고요. 짧게 떨어지는 공입니다. 서서 나가는군요.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1적구가 쿠션 쪽에 가까이 있어서 좀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코너에 깊숙이 수구가 들어가면서 정상적인 진로보다 조금 길어지는, 예, 현상이 생겼습니다. 초반 9대2의 점수차를 보여주고 있는 딕 자스퍼스와 에디 맥스. 자스퍼스는 세계 랭킹 1위를 지금 수년째 유지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당구를 어떤 일정한 기간 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을 계속 이어온다는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노력들이 얼마나 많을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 랭킹 1위 자리가 프레데릭 쿠드롱 선수가 UMB 소속으로 활동을 할 때에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야스퍼스가 5위에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6위에는 강적을 만나더라도 항상 승리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에디 맥스가 8강전에서 도전장을 내밉니다. 아, 조금 전에 시도했던 공격과 같은 패턴인데 이번에는 같은 패턴으로 벗어납니다. 조금 더 힘을 조절해서 마지막에 좀 감겨 들어와서 맞게 시도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기네요. 아직까지는 맥스 선수가 득점에 불이 붙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몇 차례의 3뱅크를 시도했던 야스퍼스 선수기 때문에 지금의 뱅크샷은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툭 갖다 맞췄고요. 한 번 더 맞고 올라옵니다. 포쿠션으로 득점. 빅쿠션을 칠 때도 첫 번째 쿠션 지점 플러스 큐의 속도를 같이 맞춰줌으로 인해서 정확한 궤적을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브릿지가 불편한 상황에서 타겟을 변경합니다. 안으로 돌리는 공인데 아예 길게, 좋네요. 일목적구가 쿠션에 붙어있는 상황인데도 자연스럽게 길게 만드는. 다시 한번 연속 득점 행진을 준비하는 딕 자스퍼스. 빨간 공의 움직임 제어를 했고요. 내공은 무난하게 득점으로 갑니다. 1적구가 지금 보면 2적구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 정도의 조절을 다 캐치해낸, 내고 공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그 이유는 뭐 당연하겠죠. 다시 올라가서 바깥으로 돌리기나 안으로 돌리기 형태의 포지션을 위해서 시도한 공격이었습니다. 타이밍 절묘하게 조절을 했고요. 득점 타이밍 완벽하게 뽑아냅니다. 네. 스포츠 선수의 스트로크를 보면 마지막에 살짝 멈추는, 그러면서 수구의 힘 조절을 간결하게 해내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 큐가 의도보다 앞으로 더 많이 나가게 되면 수구와 일적구가 밀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키스 타임을 뺄 수가 없는데 마지막에 간결하게 멈춰주면서 수구와 일적구 힘 조절 정확하게 해냈습니다. 끌어서 여기서의 키스가 살짝 있었고요. 그러나 그대로 자리에 돌아갑니다. 네. 4득점. 자, 조금 전에 예비 동작하는 걸 보셨겠지만 강하게 큐를 길게 내밀어서 끌려고 할 때는 예비 동작 자체도 같이 크게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더블 쿠션으로 들어갑니다. 에디 맥스. 감각을 올리기에 아주 좋은 점수였어요. 맞습니다. 자, 테이블 컨디션도 파악해 볼 수 있고 스스로 예측한 더블 쿠션의 위치도 진로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플레이어가 생각한 진로대로 공이 다니기 시작한다면 다음엔 조금 더 자신 있게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세워치기 형태로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키스. 빨간 공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 단쿠션을 먼저 선택해서 공격하는 패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저희 쪽에서는 가급적 3쿠션을 맞춰놓고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많은 반면에 유럽 쪽에서는 단쿠션을 먼저 맞춰서 득점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공수를 완벽히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연습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옆돌리기 짧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 스피드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내공은 한 바퀴를 완벽하게 돌아와야 되고 일 목적구는 반대편에 있는 코너까지 보내야 되는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바깥 돌리기, 옆 돌리기 치고 싶은 대로 고를 수가 있는 야수 같습니다. 자, 지금도 더 두꺼운 두께로 맞춘다면 수구의 진로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의도보다 조금 더 얇게 치면서 끌림을 이용했죠. 예. 자, 그 이유는 뭐 빨간 공 때문이죠. 약간 깊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뭐 저 정도에 있으면 야스퍼스에게는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깥으로 돌리기를 할 때 수구하고 일적구가 가까이 있는 경우와 멀리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가까이 있는 공은 좀 얇게 끌어치는 서 키스를 조절하는 게 좀 유리하고요. 멀리 있는 공은 아주 두껍게 쳐서 키스를 빼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이 타이밍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플레이. 자,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일적구를 다시 코너로 갖다 놔서 빅볼 형태를 만드는 이 힘 조절. 자, 늘 이게 평상시에 연습할 때도 이렇게 치고 있고 시합 중에도 이렇게 치고 있다는 거. 이게 뭐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하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겨치기로 코너 쪽 진입합니다. 4득점. 아, 노란 공이 또 올라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플레이, 세계 정상급 플레이를 보면 마치 수구가 이적구를 맞는 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공 세 개를 과연 어떻게 조절해 나가느냐. 예. 그걸 눈으로 보면서 저희도 한번 따라해 보면 당구 실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7대 3이에요. 어느덧 점수가 지금 꽤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야스퍼스 선수의 당구 쇼를 보고 있는 동안 맥스 선수의 득점이 늘어나질 않으면서 안으로 짧게 벗어납니다. 3-6-4-4 득점 올린 이닝에서는 모두 다득점을 기록하는 야스퍼스입니다. 야스퍼스 선수의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화려하고 아주 한 번에 많이 몰아치는 듯한 득점을 보이지 않지만 에버러지를 보면 거의 2점대, 그러니까 2점대를 넘었죠. 예. 언제 이렇게 쳤나 싶은데 늘 안정적인 패턴에서도 이 정도의 에버가 편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에디 먹스 선수도 뭐 이대로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겠죠. 바깥 돌리기로 준비를 합니다. 회전이 많이 작용을 했고요. 여기서 키스로 득점에 실패합니다. 투비의 트레이드 마크인 간결한 스트로크를 사용했는데 수고의 힘 조절에서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 공인 일목저구가 먼저 지나가고 그 이후에 수구가 돌아와서 맞는 형태로 공격을 했는데 힘 분배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딕 자스퍼스 바깥으로 돌리기, 또 일적 후에 진로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헛웃음이 나오는 볼 컨트롤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보면 아, 이렇게 치면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클럽에서 막상 시도를 해보면 전혀 엉뚱한 데 가 있는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쩌다 한 번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뭐 한두 번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선수는 경기 내내, 시즌 내내 계속 그런 컨트롤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참 대단합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하는 월드컵 무대에서 예. 자, 이렇게 쳐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가볍게 밀어냈어요. 네. 회전? 득점. 네. 지금은 뭐 두껍게 치면 두껍게 치고 수구를 멀리 보내면 당연히 밀림이 생기겠죠. 그래서 각도가 형성이 안 될 거를 예측하고 가벼운 스트로크로 보내서 밀림을 없애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당구 종목이 저희도 중계를 하고 성낙훈 해설도 지금 해설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데뷔를 하셨지만 네네. 너무 어려운 게 잘 치는 선수들이 은퇴를 안 해요. 그게 예. 해설하고 설명하고 이 선수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게 사실 해설위원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그렇습니다. 일이거든요. 지금 제가 야스퍼스 선수의 공을 얘기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 뭐 영광이기도 한데 예. 어떤 부분에서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실수 정도가 아니면 지금 예. 보여준 실수 정도가 아니면 야스퍼스 선수의 경기에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언젠가는 뭐 저도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텐데 야스퍼스 선수가 언젠가 공식 경기에서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진심은 안 느껴지지만 기대하시죠. 자, 그런 가운데 에디 맥스 선수의 득점포가 터지게 된다면 이 경기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재미있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잠잠했습니다. 아, 에디 맥스 선수는 빠르고 신속한 판단으로 5점, 6점의 득점을 빠르게 이어나가는 선수거든요. 예. 자, 길게 나갑니다. 지금의 몇 번의 지금 패턴을 보니까 에디 맥스 선수가 생각하는 테이블 상태보다는 실제 상황이 좀 길게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대 선수도 그렇게 조금 헤맬 수 있다면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야스퍼스 선수는 쳤다 하면 장타거든요. 자, 이미 누군가 두 선수 중에 누가 먼저 테이블의 파악 그리고 그거에 맞는 감각을 조율을 하느냐, 이게 당구 경기 싸움의 첫 번째 거든요. 자, 여기서 회전을 잡아주는군요. 대단합니다. 자, 현재로서는 딕 야스퍼스 선수가 먼저 테이블 컨디션 그리고 스스로 테이블에 맞는 감각의 스트로크와 두께 조절을 먼저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 목적구가 붙어있는 옆돌리기 그리고 기울기가 크지 않은 일직선상의 수고. 자, 붙어있는 공도 복부 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시도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눈에 띄는 꿀렁임은 없었고요. 20점째 득점이 완성됩니다. 자, 정확하게 3쿠션에 도착할 정도의 힘만을 사용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첫 번째 쿠션 맞고 나서 휘어지는 현상을 아예 억제시켰네요. 자, 그런 거 보면 항상 그 야스포슨 선수가 치고 난 일적구는 어딘가에 코너에 가 있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돌리기를 안쪽으로 대회전. 자, 여기서 키스가 났군요. 자, 공이 살아있는데요. 자, 회전이 남아있다면 살아있습니다. 어허, 여기서 행운의 득점까지 나오는군요. 자, 지금은 뭐 조금 더 얇게 쳐서 수구를 먼저 빠져나오게 하려고 했었는데 의도보다는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일적구가 먼저 튀어나오면서 수구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미안해라고 지금 한 3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스퍼스 전도 수준에서의 플레이에선 이 정도의 키스는 엄청난 미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키스에 의한 득점 이후에도, 자, 더블 쿠션 공략입니다. 다음 공을 까다롭게 넘겨주고 자리에 돌아갑니다. 초반에 확실하게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딕 야스퍼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디 먹스 선수는 지금 9이닝의 4접이면 평상시답지 않은 모습인데요. 자, 지금 비껴치기 더블 쿠션을 이용해서 득점과 다음 포지션까지 한번 노려볼 겁니다. 네. 일단 하나 풀어냅니다. 자, 지금 정상급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 지금 비껴치기 형태의 더블 쿠션을 보게 되면 일적구가 레일을 따라서 거의 일직선으로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두께 조절, 이 두께 조절을 저희가 평상시에도 비껴치기 더블 쿠션을 연습하실 때 첫 번째로 연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맞추는 공이 일직선으로 다니는지 이걸 먼저 파악한 후에 거기다가 회전량을 얼마큼 삽입할 것인가, 이렇게 연습을 하신다면 기준이 될 겁니다. 되돌아오기 공격까지 연속 득점. 자, 공 배치가 공격하기에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에디 맥스 선수도 옆돌리기를 할 텐데, 네네, 흰 공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또 주목해 봐야겠어요. 지금 흰 공은 조금 두껍게 쳐서 장쿠션, 단쿠션, 다시 장쿠션으로 해서 흰 공도 옆돌리기로, 옆돌리기 형태를 이룰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자, 지금 조금 뭐 거슬리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자, 신경 쓰이는 건 그 두께를 치다 보면 수구가 조금은 짧아질까봐 걱정이 되는 모양인데요.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니까 차라리 얇게 쳐서 짧게 내버리네요. 정말 생각의 속도가 빨라요. 네. 선수들. 자, 지금은 회전력도 완전히 무회전, 네, 무회전으로 시도를 하고 얇게 치면서도 수구가 많이 굴러올수록 큐를 길게 집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길게 돌려서 추가 득점 이어갑니다. 네, 이런 모습이 부드럽게 칠 때 또 강하게 칠 때 이게 자유자재로 플레이를 한다는 게 이게 바로 수준 높은 선수들의 빠른 변화입니다. 여기서 장타를 만들면서 22점까지 달아나 있는 야스퍼스를 쫓아갈 수 있을지요. 밖으로 돌리기. 오, 여기서 한 차례 실수가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에디 머크스 선수에게는 테이블에 대한 파악이 조금은 파악보다 조금씩 길게 다닌 모습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8로 앞서 있는 야스퍼스의 10번째 공격.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뒤돌리기. 딱 알맞은 힘으로 맞을 만큼으로 칠 겁니다. 오픈 브릿지를 사용해서 정확한 두께를 조준합니다. 지금은 굳이 왜 오픈 브릿지를 사용하느냐 이 부분인데, 오픈 브릿지를 쓰게 되면 큐를 짧게 내보내면서도 브릿지에서 걸리는 현상이 없어져서 짧고 빠르게 신속하게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픈 브릿지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안으로 돌려서 길게 키스를 배제시키고 내공을 움직입니다. 네. 여지없이 득점. 이게 이제 당구를 칠 때 브릿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브릿지가 이렇게 오픈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홀딩한 브릿지를 사용하는데, 네. 브릿지의 간격도 강하게 치는 공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게 좋고요. 짧게 다녀야 되는 공은 브릿지와 공과의 거리를 짧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코너 쪽 바깥 돌리기인데요. 지금은 조금 길게 밀렸습니다. 맞습니다. 10이닝 동안 24득점, 현재까지 2.4의 에버리지 기록하는 딕 자스퍼스. 자, 지금 좋은 기본 공 배치가 왔는데요. 에디 머크스 선수도 자, 이 공을 시작으로 다득점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빅볼에 서 있는 하얀 공의 위치고요. 자, 짧게 득점이 됐군요. 아, 초반에 저 사이로 한번 빠졌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혹시나 했는데 그래도 득점이 됐네요. 자, 이렇게 이제 이적구가 맞는 위치가 안쪽으로 맞으면서 조금 난해해졌는데, 이 정도를 뭐 해결하지 못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경기의 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키스까지 나면서 추가 득점으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초반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에디 맥스 선수의 득점입니다. 어쨌든 당구는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다, 이런 얘기는 뭐 당구뿐 아니라 어떤 종목에서도 있는데, 지금처럼 야스퍼스 선수가 계속적인 공격을 해줌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조금 자극해주고, 예, 위축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격은 방어라는 말의 실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옆으로 돌리기. 전반전을 먼저 끝낼 수 있는 득점, 25점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오픈 브릿지를 이용해서 가벼운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첫 번째 쿠션에 붙어 있어서 수구가 약간 휘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배제시켰습니다. 야스퍼 선수가 첫 번째 쿠션에 붙어있는 129가 붙어있는 공들을 해결할 때 아주 전혀 실수가 없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겨치기로 길게 돌아가는 공인데 지금은 득점이 되질 않으면서 이렇게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11이닝 만에 딕 야스퍼스가 25점을 올렸고요. 에디 맥스 선수가 9득점에 그치면서 아직 0점대 에버리지. 뭔가 맥스가 기지개를 켜고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일찌감치 좀 혼자서 경주를 하고 있는 듯한 야스퍼스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다득점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메인인 거의 꾸준한 득점으로 성큼성큼 도망가고 있는 야스퍼스 선수고요. 에디 맥스 선수는 본인의 예상보다 큐볼이 자꾸 길게 가는 현상을 빨리 캐치해서 휴식 시간 이후에 많은 득점을 한번 내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딕 야스퍼스와 에디 맥스 선수의 8강전 경기 잠시 후에 돌아와서 후반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릉 선수촌 승리관입니다. 태릉 선수촌 승리관입니다. 대한민국의 차명종 선수와 프랑스의 그웬델 마르시엘 선수가 올라가 있는 준결승전 무대에 합류하게 될 두 명의 선수를 추가적으로 가리는 8강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딕 야스퍼스 선수가 전반전 25득점을 올리는데 필요했던 이닝 11이닝이었고요. 에디 맥스 선수는 10이닝 동안 9득점. 본격적으로 이제 후반전부터는 기지개를 켤지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되게 뭐 정상급의 선수들인 만큼 언제든 한번 득점을 시작하면 연속해서 많은 득점을 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3뱅크 샷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지금은 흰 공부터 맞지를 못했어요. 네. 아마도 지금과 같은 경우의 공은 흰 공과 노란 공 사이로 아마 겨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어떤 공이 맞아도 맞을 거라고 아마 판단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에디 맥스 선수 예상 진로보다 조금씩 길게 다니는 현상을 아마 감안해서 조금은 보정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앞쪽으로 키스 보내놓고 후반 첫 이닝도 여지없이 정밀한 컨트롤을 보여줍니다. 네. 계속 이어지는 득점으로 상대 선수는 조금씩 부담감과 위축이 되고 있고, 득점하는 선수는 점점 더 자기만의 플레이에 집중하게 되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일적구를 코너로 못 보낸 건 야스퍼스 선수 실수 아닐까요? 그렇죠. 예. 지금은 키스 문제, 일단 득점 위주의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배치였습니다. 익스텐션을 장착을 하고, 자, 안으로 돌리기 끌어치기를 이용한 짧은 각으로, 자, 노란 공이 비껴갑니다. 예. 자, 득점이 되고 요번엔 노란 공이 또 코너로 가는. 네. 지금은 뭐 걸어치기를 이용할 것인가, 비껴치기로 좀 강한 타격으로 각을 확장시킬 것인가 고민 중입니다. 쿠션을 겨냥을 하죠. 지금도 스트로크가 조금 강하게 나가는 거 보니까 3회전을 노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더 돌리겠다는 심산인데요. 여기까지는 일단은 무난해 보입니다. 직접 맞을지 아니면 코너 쪽으로 갈지. 직접 맞지 못하면 득점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두 바퀴 이상을 돌릴 때는 물리적인 좀 힘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힘과 스피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빠른 팔로잉이 필요했습니다. 27대 9. 두 선수의 대결에서 트리플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자, 언제든지 뭐 시작을 하면 다득점을 해낼 수 있는 에디 맥스 선수입니다. 앞서 야스퍼스 선수가 제레미 뷰리 선수에게 초반에 23대 7의 리드를 허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16점 차까지 이제 벌어졌던 경기인데, 지금 에디 맥스는 18점 차까지 점수가 벌어져 있습니다. 자, 어제 32강전 경기에서도 한국의 김민석 선수와 마티논 선수의 경기도 20점 차가 났었는데 마지막에 먼저 마지막 1점까지 갔었던 그런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연속 득점. 직전 월드컵이었던 호치민 월드컵도 우승. 이곳 서울에서 펼쳐졌던 4년 전 직전 월드컵도 우승했던 에디 맥스 선수인데요. 지금은 야스퍼스를 8강전에서 만나서 쉽지 않은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비 동작이 큽니다. 자, 하단을 최대한 살려서 이야 좁게 빠져나가는군요. 지금 공에서는 설마 안으로 빠지더라도 수구의 컨트롤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다시 튕겨나오면서 맞을 거다 라고 생각한 공격이었는데 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에디 맥스 선수 약간은 경기 운이 풀리지 않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빈 쿠션 공격을 노릴 수 있는 에스퍼스 선수입니다. 이 공도 포지션 플레이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역시 원뱅크까지 컨트롤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오픈 브릿지가 또 나왔는데 수구의 Q 힘만으로 치겠다 라는 조절을 할 때마다 오픈 브릿지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빗겨치기 형태의 바깥 돌리기를 여기서 회전으로 뽑아냅니다. 자, 가벼운 터치감으로 거의 대부분 공이 지금 정도 이상의 스트로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그 정도 힘만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구도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는 거고 일적구도 원하는 위치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분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키스 잘 뺐고요. 회전? 네. 알맞습니다. 석점. 자, 지금 뭐 컨디션이나 감각이 거의 뭐 절정에 다다라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정도는 조금 원래 힘보다도 조금 더 사용해서 안전하게 끌어놀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적당한 힘만을 사용하는 거 보면 감각이 모든 공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결정에 다다라 있어 보입니다. 그게 경지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선수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럴 때 보면은 모든 공이 맞아 있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뭔가 회전이 좀 부족해 보이는 출발에서도 3쿠션의 회전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치 공이 맞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얄미롭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저각은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맥 빠질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되다가도 계속적으로 잘 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상대방도 상대 선수를 인정하고 마지막에는 웃으면서 끝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차례 정말 한 치의 미스가 나왔군요. 자, 지금 공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얇게 옆돌리기를 득점하는 게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빨간 공인의 1 목적구를 얇게 놓게 되면 단 쿠션의 가운데쯤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난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두껍게 회전을 빼고 두껍게 쳐서 다음 포지션을 위해서 시도했던 공격이었습니다. 앉아 있다가 나와서 네. 지금 그냥 힘 한 번 쓰고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나오면 항상 더블 쿠션. 그것도 약간 난이도 있는 더블 쿠션을 쳐야 되는 상황.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빗겨치기.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넘어갈 법한 빗겨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 조절은 두껍지 않게 그래서 밀리지 않게 만들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지금처럼 상단을 준다면 빠른 스피드로 반사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떨어지는 시간차를 없앨 겁니다. 지금은 빨간 공을 선택하면서 포쿠션 득점. 자,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약간의 하단 타점을 이용해서 입사각 자체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강한 타격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빨간 공 컨트롤 일 겁니다. 뭐 저의 예측이지만 아마 그렇게 연습을 해놨을 겁니다. 이런 횡단 형태의 공에서도 일적골을 컨트롤한다는 게 사실은 상식적인 말처럼 들리진 않는데 당구 선수 생활을 하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를 치면 쿠션 레이를 4번 맞는지 정도의 힘 조절은 누구나 연습해 놓습니다. 일적구가 어느 정도로 힘을 맞으면 코너를 동시에 돌아 나오면서 득점 실패. 그것까지는 뭐 예측을 못했겠죠. 9이닝 연속으로 공타 없이 득점이 이어지고 있는 야스퍼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기복 없이 꾸준한 득점을 낼 수 있다는 거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요,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옆돌리기. 키스에 신경을 곤두세웠는데 득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자, 뭔가가 잘 안 풀리는 에디 맥스 선수인데요. 심리적인 그 외에 경기 외적인 뭔가 문제가 있었진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키스가 없었군요. 지금 정도의 키스를 제어하지 못하는 선수는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자, 지금은 돈 중에 상당히 난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세워지겠죠. 노란 공을 그러네요. 정말 이런 세워치기를 구사함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습니다. 10이닝 만에 공타가 나왔습니다. 에디 맥스도 드디어 상대의 공타를 엮어냈어요. 그렇게 됐네요. 자, 지금처럼 지금의 세워치기 같은 경우는 사실 두께 조절이 아니라 약간의 회전을 역회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에디 맥스도 흰공 컨트롤 잘 됐는데요. 득점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에디 맥스 선수가 득점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만 더 지나갔다든지 하면 상당히 편안해질 수 있는 공들이 조금은 아쉽게 맞고 있습니다. 그 한 바퀴 두 바퀴의 공의 구름이 사실은 경기의 운이라고 저희가 일단 표현은 합니다만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공격을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피로도가 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공 컨트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에디 맥스. 뭔가가 안으로 돌리는, 두껍게 안으로 돌리는 형태인데요. 일적구의 진로가 컨트롤이 됐고요. 내공도 득점이 완성됩니다. 자, 지금 형태의 안으로 돌린 공에서는 실제로 두껍게 공을 맞춰내다 보면 오히려 밀림이 생겨서 짧게 오지 않고 또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타격을 할 때 가볍게 큐를 커팅해주는 그런 타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가능했습니다. 큐를 깊이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딪힐 때 바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큐를 잠깐 멈춰주는 거죠. 길게 뽑아봤습니다만 미치지 못하면서 석점에서 이닝 종료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돌리기 배치인데요. 투구하고 일적과 좀 멀어서 밀리는 현상만 잘 제어해낸다면 또다시 편안한 득점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맥스 선수 리액션을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왜 내 공이 이렇게 서지? 라는 형태로 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바깥 돌리기 정확합니다. 네. 인생이 뭐 운칠기사입니다, 기칠운사입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당구도 뭐 비슷하잖아요. 근데 지금 야스퍼스는 운이 한 1 정도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본인의 기술로 모든 걸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 뭐 초반부터 3뱅크가 계속 득점률이 높았는데요. 아, 지금은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자, 비껴치기를 칠 때 1적구의 움직임을 한번 봐주시면 또 코너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공은 다시 득점입니다. 자, 그렇게 짧게 지금 현재 장쿠션으로 맞고 나가는 비껴치기를 짧게 비껴치기라고 하는데요. 예. 짧게 비껴치기를 일정한 패턴으로 잘 득점하시려면 스트로크를 한 가지 스트로크로 만들어 놓고 일적구는 일직선으로 다니는 두께 조절을 연습해 놓고 그 다음에 팁 조절로 수구가 어떻게 다니는지를 연습하면 비껴치기를 이용한 더블 쿠션이라든지 지금처럼 3쿠션을 다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대회전이고요. 노란공, 노란공, 캐스. 여기에서 운 1 말씀드렸던 부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 컨트롤이 안 됐습니다. 보다 보니까 야스퍼스 선수가 키스를 내는 게 지금 요번이 처음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키스가 나면서 맥스는 공략할 수 있는 바깥 돌리기. 약간은 밀린 듯한데요. 찾아서 가나요? 짧게 들어갑니다. 네. 자, 이런 겁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목적구를 맞고 나서 얇게 맞고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었고 두껍게 맞고 키스로 이게 이 적구가 이쪽으로 빠져나왔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아주 부드럽게 가봤습니다만 그렇죠. 분리가 됐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야스퍼스 선수의 뭐 경기 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공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해집니다. 자, 야스퍼스 선수라면 1목적구 노란 공으로 안으로 돌려서 얇은 두께 조절을 시도해보지 않을까. 방점을 살짝 낮추는군요. 살짝 길게 돌아나갑니다. 네. 자, 이 정도 길게 돌아온다는 자체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실제로 일적구가 쿠션에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컨트롤 미스만 나오더라도 바로 투쿠션으로 가거든요. 예. 투쿠션으로 빠르게 가면 안으로 감기면서 짧아지는 현상이 대부분 분들은 짧게 뺄 텐데 야스퍼스 선수는 길게 빼는 거예요. 코너를 향해 찾아가는 에디 맥스의 대회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실패한 공 배치와 거의 흡사하게 지금 공이 배치됐는데요. 지금 계속적인 패턴을 봤을 때는 에디 맥스 선수가 공격하는 수구의 힘이 약간 부족한 느낌이에요. 오히려 조금 더 탄력 있게 보내서 이적구하고의 부딪힘이 조금 더 세지는 게 지금 상황에서 훨씬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가볍게 밀어보냈습니다. 자, 좀 전에 실수를 만회해서 득점을 해낼지 짧게 빗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1적구하고 2적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빈 쿠션을 이용해서 점을 시도하겠죠. 좀처럼 경기 안 풀린다라는 표정. 에버리지 1점이 채 되지 않는 에디 맥스입니다. 여러 각도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공을 먼저 맞춘 다음, 단쿠션을 맞고 다시 맞은편 단쿠션으로 갔다가 야 돌아서 갑니다. 정확합니다. 자, 대단합니다. 마치 이 공도 빈 쿠션으로 세워치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도를 해서 성공해내죠. 당구 쉽네요. 이렇게 쉬운 겁니다. 예. 그대로 맞춰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좀 전 같은 뱅크샷은 뭐 사실 시스템 이론으로는 내 공이 서 있는 위치에서 포인트로 1.4포인트 앞쪽을 치면 1.4포인트 앞쪽을 하단 회전을 주고 치면 돌아온다. 뭐 이런 시스템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 시스템들을 기준으로 감각으로 해낸 거죠. 지금 공이 자 따라지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스퍼스 선수가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맞은편 테이블에서는 산체스 선수가 현재 2점대 중반의 에버리지로 네. 역시 이번 대회 내내 캐주얼 컨디션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장장단으로 돌아오는 더블 쿠션 좋은 득점을 뽑아냅니다. 뭐 뱅크샷을 시도해서 득점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뭐 계속적으로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큐를 한번 풀어준다는 기분으로 이런 시도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자, 득점이 계속 이어나가서 3점, 4점이 되면 당구 선수들은 어깨가 풀린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서서히 감각이 올라오고 큐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선순환 효과가 나오는데 에디 벅스 선수가 지금 아쉽게도 계속 연결된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각을 전부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으로 길게 연속 득점. 이런 득점이 나왔을 때 좀 공들이 풀려준다면 맥스 선수도 말씀해주신 그 어깨가 풀릴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앞쪽에 흰 공이 그렇지만 다행히도 앞에 있는 빨간 공으로 바깥으로 돌리기가 수월하게 가능한 공입니다. 길게 돌아서 바깥 돌리기 3연속 득점. 오랜만에 3연속 득점. 지금 맥스 선수는 다음 공들을 만들어 간다기보다 어쨌거나 한 점 한 점 하면서 좀 테이블에 계속해서 적응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테이블을 적응하고 또 그 테이블에 맞는 팔의 감각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공들이 적당히 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선택지가 좀 더 많아 보여요. 네. 자, 평상시 같으면 이제 빠르게 선택이 될 텐데 지금은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감각이 약간은 무딘 상황이라서 신중하게 해보고 있어요. 넓게 퍼뜨리는 옆돌리기. 자 돌아 나올 수 있죠? 돌아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빨간 공 방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맥스 선수도 서서히 감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선수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다득점, 장타라고 하는 공들을 칠 때 보면 거의 3점이나 4점쯤에 꼭 난구가 나타납니다. 그걸 풀어내면 뭐 6점, 7점이 되는 거고요. 또 그쯤 되면 또 다시 또 난구가 생기고. 자, 5점째에서 일단 풀어냈는데 다음 공 어떨까요? 자, 또 흰 공이 살짝 붙어 있긴 한데 아직 자물쇠가 다 풀려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손쉽게 오른쪽으로는 선택하기가 간단해 보이진 않아요. 약간의 하단을 주는 거는 두껍게 치면서 좀 타격감 있게 그거를 보내서 한 번 더 5득점, 어려운 상황에서의 5득점을 해결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같은 공이 아무리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 팔의 감각이 아직은 저 공을 변화되는 공들을 캐치하고 해결해낼 정도의 편안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두껍게 쳐서 타격감 위주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노란 공 바깥으로 돌리기. 오른쪽으로 비껴치기 형태의 바깥으로 돌리기를 시도하는데요. 돌아서 떨어집니다. 문제없이 좁아집니다. 회전형은 완전히 노 잉글리시 무회전 형태에서 들어가는 입사각과 반사각을 이용한 공격입니다. 이런 형태의 비껴치기들은 사실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 같은 공들을 득점할 때에 자, 하우스에서 연습하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아마 공을 보낼 때 오른손에서 일적골을 맞힐 때 타격감을 주면 예. 그렇게 되면 입사각 반사각 위주로 플레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는 옆돌리기고요. 지금은 투쿠션으로 돌리면서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오면서 아무래도 중반까지 최대한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약간 피로도가 쌓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빨간 공을 어떻게든 컨택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또 잡기가 쉽지 않고요. 지금은 더블 쿠션을 이용해서 올렸다 내리는 걸 시도할 것 같은 자, 예비 동작이죠. 아, 횡단이죠. 네. 에디 맥스의 횡단은 그렇습니다. 역시나 검증이 된 확실한 득점 루트입니다. 네. 자, 저렇게 예비 스트로크에서부터 선명하게 실제로 타격할 스트로크에 맞는 예비 스트로크를 해준다라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은 공타는 없어지고 있는 에디 맥스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어느 정도 상대 공을 잠근다라기보다 내 공의 득점을 높이는 그런 경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흰 공 잘 보냈는데요. 자, 여기서 회전량이 얼만큼 남아 있느냐. 득점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가 잘 풀리다 보면 사실 수비를 생각하지 않고 쳐도 힘 조절이라든지 초이스가 좋아져서 예. 그냥 계속적으로 치는데도 다음 선수에게 공이 어렵게 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안 맞았다면 까다로운 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끌어서 돌립니다. 아, 지금 서서 나오는군요. 네. 자, 이런 감각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제 곡선 형태로 공격하는 방법인데 이 곡선 형태는 어떤 두께 조절이나 아니면 척구 치연에 어떻게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오로지 팔에서 어떤 느낌으로 감각으로 보낼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다득점 이닝이 조금은 잦아들고 있는 최근 이닝의 흐름입니다. 네. 끌어치기를 이용한 바깥으로 돌리기. 무리한 힘을 쓰지 않았는데요. 이게 바로 라스퍼스 선수의 플레이죠. 예. 무리하지 않고 일적구를 일정한 곳으로 보내고 딱 맞을 만큼의 힘 조절. 라스퍼스 선수 지금 공 치고 나서 표정이 물가에 어린애를 내놓은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흰 공을 지켜봤습니다. 저도 뭐 이전에도 영상으로 이제 많이 야스퍼스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면 아, 눈빛을 봤을 때 정말 당구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라는 느낌을 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네. 그와 반면 자, 이 공이 서서 돌아 나옵니다. 자, 예리한 코스도 무리 없이 공격해내고 있습니다. 자, 야스퍼스 선수의 저런 눈빛처럼 저도 이제 당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조금만 안 되면 저런 표정이 안 나오고 당구를 아주 미워하는 표정을 바뀌는 자, 그런 수련들을 계속해서 연습해내야 되겠죠. 이번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빨간 공을 빗겨치기 형태의 바깥으로 돌리기. 예, 두툼하게 맞추면서 코너 쪽 돌아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좁게 벗어납니다. 모처럼 2득점 이닝이 됐습니다만 야스퍼스도 지금은 약간은 흐름이 좀 가라앉는 상황입니다. 네. 자, 물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경기력이 같이 향상하려면 두 선수가 거의 비슷한 점수대로 올라갈 때 최고의 에버러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제6의 대회전. 짧게 벗어납니다. 예. 자, 그리고 두 선수가 팽팽한 경쟁을 펼칠수록 좋은 엘보가 나오는 경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지금 몬스 선수 특유의 그 몸동작이 나왔습니다만 털레털레 돌아갑니다. 아, 야스퍼스가 지금 한 점짜리 공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장쿠션 다시 단쿠션 장쿠션 다시 이렇게 보내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공을 돌리지는 못하면서 네. 제법 까다로운 공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보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공들에서는 보통 뭐 투뱅크샷 많이들 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투뱅크샷을 시도하는 경우는 많은데 사실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런 공은 좀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회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스퍼스는 어떨까요? 회전을 최대치로 사용하고 야, 야스퍼스도 사람이군요. 예. 당구를 치는 데 있어서 아마 거의 제일 어려운 형태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공이 한 점짜리 공이 됐군요. 39대 23, 16점 차입니다. 어이구. 지금 치는 순간부터 뭔가 힘이 좀 없어 보였는데요. 외적인 뭔가가 네. 얇게 바깥으로 돌리기를 시도할 것인지 두꺼운 두께로 올렸다가 다시 내릴 것인지 다 선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게 아니었군요. 안으로 돌려서 자, 쿠션 득점입니다. 네. 자, 바깥으로 돌리는 형태도 그게 어렵진 않아 보였는데 자, 애매한 상태에서는 최고로 자신 있는 선택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판에게 공의 이물질 제거를 요청을 하는 야스퍼스 선수입니다. 40대 23 이제 10점을 남겨두고 네. 공정비, 큐정비, 팁정비 마지막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야스퍼스 선수고요. 자, 세워치기를 뭐 주득점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야스퍼스 선수. 자, 안으로 돌리기 형태도 뭐 세워치기와 비슷하게 단쿠션부터 시작하는 패턴인데요. 그런 공들은 이제 연습하기 제일 좋은 기준은 자, 코너, 단쿠션 코너에다가 놓고 맞은편에 있는 가운데 포인트를 무회전으로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지점을 회전량, 원팁, 투팁, 쓰리팁을 주면서 어느 각도로 가는지를 하루에 한 5분씩만 연습해 보신다면 자, 세워치기나 안으로 돌리기에서 자기만의 기준점을 예.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안으로 짧은 길게 보내는데 예 좋습니다. 큐 무게의 뭐 10분의 1 정도만 사용한 것 같은 기분이네요. 자, 모든 운동에서 힘을 빼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약 10년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저도 당구 친지는 오래됐지만 자, 이런 중요한 순간에 힘을 못 빼서 항상 공이 둔탁하게 다니는 모습을 많이 실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야스퍼스 선수의 영상을 보면서 경기를 보면서 아, 이렇게 힘을 빼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키스 다득점까지는 이어지질 못하고 있는 네. 후반전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에디맥스 선수도 앞서 5득점 이닝이 있었습니다만 흐름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하이런은 되지를 못하면서 네. 18점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회전 길게 돌아갑니다. 네. 자, 이 선수들에게 사실은 뭐 18점 차이는 수치상은 상당히 먼 차이지만 따지고 보면 뭐 9점 정도의 하이런은 쉽게 치는 선수거든요. 예. 9점을 두 번 친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뭐 이론상은 상당히 쉽지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의 선수들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바깥 돌리기. 네. 자, 이런 공도 예. 득점이 안 되는군요. 이런 공 안 맞으면 좀 예, 예. 이렇게 좀 우울한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맞은편 테이블의 승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맞은편 테이블 44점에서 6점을 더한 다니엘 산체스가 토비온 브롬달 선수를 꺾고 준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이 경기의 승자는 다니엘 산체스 선수와 내일 오후에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비껴치기 형태에서 득점으로 뽑아냅니다. 야스퍼스가 치는 이 공은 왜 앞쪽으로 밀리질 않을까요? 자, 지금 타점을 약간 하단에 끌어치기 를 이용했습니다. 그 끌어치기를 이용한다면 오히려 내 공이 안 내려갈까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약 원팁 정도의 회전도 주고 하단도 줘서 공은 안 내려가게 만들고 첫 쿠션 이후에는 내려가게 만드는 전진 회전이 아니라 횡회전으로 내리는 거군요. 예. 첫 공을 맞고는 안 내려가게 하고 예. 첫 번째 쿠션에서 두 번째 쿠션에서는 회전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아주 멋진 기술이었습니다. 짧게 돌리는 바깥 돌리기입니다. 끝까지 지켜보는 공인데요. 네. 안 맞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공들이 사실은 이제 아까부터 계속 야스퍼스 선수가 시도해서 성공하고 있는 비껴치기 형태의 바깥으로 돌리기 형태죠. 지금 이 배치에 있으니까 마치 그 공이 아닌 것 같지만 이적구가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공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42대 24. 두 선수 숫자가 뒤집혀 있습니다. 길게 돌아가는 육겨치기 대회전. 자, 마지막에 회전력이 안 맞아요. 좀처럼 한번 흐름을 가져오지를 못하는 에디 맥스 선수의 8강전 야스퍼스전입니다. 또 비껴치기 형태의 더블 쿠션을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수구가 앞으로 많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 역방향 회전을 줘서 첫 쿠션 이후에 안 내려가게 컨트롤이었는데 튕겨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수구하고 일적구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좀 전과 같이 좀 더 강한 타격감을 줬다면 조금 더 안 내려갈 수 있게. 한 공은 3쿠션을 충족하고 공 두 개를 다 맞췄는데. 네. 이번에는 또 조금 전에 야스퍼스 선수가 친 거와 반대되는 개념에 너무 안 내려가는 한다는 면. 자, 이번도 밀어서 키스 빠졌고요. 자, 두 번째 키스. 여기서 네.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재목 선수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멋지고 정확한 득점으로 한번 마지막 파이팅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바깥 돌리기. 네. 자, 이제 1득점은 뭐 기본 배치기 때문에 수월하게 득점할 걸로 이미 예상은 했었고요. 자, 계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다음 포지션 어떻게 섰는지. 자, 여전히 안 풀리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렇게 흐름이 올 법도 한데 쉽지 않습니다. 배치 자체가 어렵기도 한 부분인데 그 와중에 큐거리까지도 지금 안 나오는 상황. 왼손으로 더블 쿠션을 구사를 합니다. 자, 리버스. 좋아요. 2점. 자, 이렇게 어려운 공들을 한두 차례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깨도 풀리고 공도 풀리고.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한 에디 맥스입니다. 긴 방향으로 옆돌리기를 시원하게 쳐봤는데요. 길게 돌아서 3연속 득점. 자,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득점의 냄새가 솔솔 풍깁니다. 다득점을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공들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런 배치로 지금 거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의 옆돌리기 살짝 끌어줘야 하는 거. 자, 그렇게 되면서 닿았어요. 4연속 득점. 첫 번째로 맞췄던 하얀색 공이 어디로 가느냐. 맥스 선수의 표정으로는 썩 좋지는 않은 모양인데요. 예. 반대쪽에 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원뱅크 를 시도할 수 있을 만한 공입니다. 자. 혹시라도 돌아갈 수 있나요? 그러나 앞뒤로 한 번씩 비껴갑니다. 자, 오늘 참 안 풀리는 날입니다. 자, 지금 형태에서는 빨간 공을 안으로 돌리는 쿠션. 회전을 억제한 바깥으로 돌리는 공을 선택하는데요. 오늘 이 형태의 공을 정말 자유자재로 구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 그날 유독 잘 풀리는 공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 나오면 그날에 잘 풀리는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날은 경기 중에 안으로 돌리는 공이 계속적으로 설계도 잘 되고 잘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할 때 애매한 경우 그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옆돌리기. 빨간 공도 같이 돌려주면서 리버스 엔드까지도 바라봤던 공인데 직접 맞았습니다. 다시 후반부에 피치를 가해보는 야스퍼스 선수입니다. 지금 에디맥스 선수가 이렇다 할 저항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경기거든요. 마치 뭐 두 선수가 워낙 친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보여줄 때까지 좀 기다려준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물론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바깥 돌리기로 한 점 더 뽑아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반대쪽 코너로 이적구 컨트롤. 요리센 선수가 선배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 공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뭐 동호인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두꺼운 두께로 아마 대회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야스퍼스 선수는 아마 얇게 쳐서 노란 공을 왼쪽 코너에 놔두고 자연스럽게 득점하는 형태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자연스럽게 놔두고 자연스럽게 득점도 합니다. 정말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하면서 그렇습니다. 혼자 가서 일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깥으로 돌리기 대회전인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가 그냥 편한 두께로 치다 보면 키스가 있습니다. 얇거나 두꺼워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자, 지금 얇게 치면서 하단 스피드를 또 올리면서 먼저 진입하는군요. 그렇죠. 5점. 저 두께를 얇게.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구와 일적구가 가까이 있을 때는 얇은 두께로 하단 타점으로 킷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고, 멀리 있는 경우는 두껍게 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석점을 남겨두고 있는 딕 자스퍼스. 노란 공을 두껍게 길게 비껴치기 형태로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타임아웃을 활용을 하고 넘어가는군요. 깊게 비껴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안쪽으로 회전을 최대한 사용해서 되돌아오기를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을 낮추고 갑니다. 이게 비껴치기였네요. 조금은 긴 형태인데 장쿠션이 맞는다면 먼저 맞네요. 예, 네. 득점으로 갑니다. 6점, 나머지 2점. 리버스 핸드로 올라가네요. 이 정도 회전이면 리버스 핸드를 노린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선수죠. 원래 코스는 아마 긴 코스로 아마 가게 했었을 텐데 두껍게 치면서 공이 네. 약간의 점프가 됐어요. 수구가 쿠션에 붙어 있다 보니까 정확한 타점을 밑에를 못 주고 대각선으로 세워서 치다 보니까 점프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옆돌리기 끌어치기. 네. 빨간 공 보내놓고 내 공이 돌아서 득점까지. 예. 이제 준결승 진출까지 한 포인트 남았습니다. 네. 잠깐 이제 숨고르기를 했던 야스퍼스 선수인데 여기서 그대로 경기를 끝내게 된다면 2.0에서 이제 한 이닝 더한 5.9 정도의 버리지로 꽤 오래 있습니다. 걸린 것 같은데 1.9 정도가 되는 느낌이네요. 자, 옆돌리기를 자 탄력 있는 스트로크로 투쿠션 맞고 그 이후에 약간의 곡부를 일으키면서 더블 쿠션으로 갔어요. 할 줄 알았는데 안쪽 코스를 이용했네요. 야, 마지막까지 이렇게 힘한배를 하면서 49대 28로 에디 맥스에게 공격권을 넘겨줍니다. 야스퍼스 선수가 얼마나 공수를 완비하는 훈련을 해 있는지 습관적으로 저 고군이 출발한 거죠. 바운딩 넘어갑니다. 빨간 공의 키스. 키스가 도와주지 못합니다. 조금은 일찌감치부터 마음을 비운 듯한 에디맥스 선수의 표정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자, 오늘 에디맥스 선수만의 빠른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중장타의 연속. 자, 그런 경기를 좀 보고자 하는 팬분들 많았을 텐데 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야스퍼스의 공격. 회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길게 옆돌리기 형태를 구사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여기서 서서 떨어집니다. 이 공이 이 경기의 마지막 공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 펼쳐진 모든 월드컵에서 대회 마지막 날까지 출전하게 되는 딕 자스퍼스, 두 번의 우승, 한 번의 4강, 다시 한번 4강 진출에 성공하는 서울 월드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딕 자스퍼스 선수가 50점을 득점하면서 보여준 자 일적구 컨트롤과 수구의 힘 안배, 자 계속되는 포지션 플레이로 꼭 화려한 장타가 아니더라도 연속 꾸준한 득점. 자, 이게 바로 세계 1위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겠죠. 자, 야스퍼스 선수가 정말 16강에서 뷰리 선수를 꺾을 때 고전을 했기 때문에 뷰리 선수의 컨디션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8강전에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려 아닌 우려를 했습니다만 더 좋은 경기력,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에디맥스를 꺾고 이번 대회 역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내일 이어질 4강전 경기에서도 오늘처럼 멋진 경기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4강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내일 오후 2시고요. 내일 오후 2시에 차명종 선수와 그웬델 마르시엘 선수의 경기, 그리고 그 경기에 이어서 딕 자스퍼스와 다니엘 산체스 선수의 경기가 준결승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준결승 경기 끝나고 잠시 휴식 취한 이후에 준결승 승자들끼리 결승전, 내일 당구 월드컵, 서울 3쿠션 당구 월드컵의 마지막 날이 펼쳐집니다. 태릉 선수촌 승리관에서 펼쳐진 이 경기 마지막 날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송낙훈 해설위원, 캐스터 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